명백한 인재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하위직이나 일부 검찰 수뇌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유야무야해서는 안 됩니다. 지휘 실패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경찰 지휘라인 누구입니까? 이 사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PPT를 한 사진입니다. 이 도표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한다고 되어 있고 지휘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나는 책임없다고 하며 빠져나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